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오늘 마지막 수업 시간이고, 또 기초 강의의 마지막 강의네요. 자, 438페이지 보시면, 아, 437페이지죠. 437페이지 보시면, 계약의 성립이에요. 자, 기초 강의 때는 자세히는 안볼 건데, 일단 우리는 계약은 원칙이 낙성 계약이니까,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 계약의 성립 부분은 438페이지 보시면 청약과 승낙을 공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초적으로 배운 거 생각해 보면, 청약은 의사의 표시니까 도달하게 되면 청약 효과가 발생하겠죠. 근데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발신지휘죠. 그죠?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의사표 효력 발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지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답장이 늘었다. 그래서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발신주의예요. 자, 합쳐보자고요. 자, 계약은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또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승낙을 발신한 때인 거죠.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승낙의 발신시라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은 낙성 계약이므로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다만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을 발신한 때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444페이지 올게요.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444페이지죠. 첫 번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이건 뭐냐면 승낙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서 오뎅을 판단 말이죠. 그래서 안마라라고 오뎅을 먹었어요. 먹고 가려고 하니까 아줌마가 오뎅값 주셔야죠 이런단 말이죠. 제가 한마디 했죠. 아줌마, 제가 언제 이 오뎅 사겠다고 했습니까?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뎅을 먹는 행위가 결국은 사겠다는 뜻이니까. 다시 말하면 승낙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음식을 먹는다, 책에다 이름을 쓴다 같은 승낙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됐다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땅을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하고, 을도 갑에게 네 땅을 나에게 1억 원에 팔래라고 청약을 했어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의사가 합치된 거잖아요. 별도로 또 다시 승낙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되는 순간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45페이지 보시면 계약의 경쟁책을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생각해 볼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기본 강의 들어가게 되면 또이 부분 또 다시 보게 되는데, 자, 오늘 한번 보자고요. 자,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자,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죠. 자, 우리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따라서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시적 전부불능이라는 사실을 계약 체결자가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은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선인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 책임은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클 수는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끝이에요. 자,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시적 전부불능이란 사실에 대해서 계약체결자가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 상대방은 원시적 전부불능이란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요. 내용은 실내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446페이지 오시면 요건에 가지고 법조문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446페이지에 535조입니다.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텐데 요 불능은 원시적 전부불능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예요. 그러면 목적이 원시적으로 전부불능인 계약을 체결하는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발생받은 손해, 실력입니다.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죠. 2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448페이지 오시면 이제 계약의 효력에 나오는데 449조에 뭐가 나옵니까? 동시이행행변권이 나오죠. 이 동시이행행변권도 꽤 까다롭습니다. 근데 오늘은 개념만. 자,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거죠. 이런 쌍방 모두의 채무는 동시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겠다,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행변권이다죠. 다시 한번요. 쌍무계약으로 인한 쌍방의 채무는 동시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만 잡자고요. 자, 455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위험부담이 나와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면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근데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는 둘로 나뉩니다.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건 뭐죠?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고요.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은 뒤에 나와요. 자, 채무불이행이 뭐나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을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문제로 넘어갑니다. 책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이게 뭐죠? 위험부담 문제가 돼요. 따라서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가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위험부담 문제가 됩니다. 아, 원칙.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항상 채무자가 부담 안 하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냐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지만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불행하다 합니다.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초 강의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은 누가 채무자이고 누가 채권자이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생각해 보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갑을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가 애매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채무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쌍방 모두가 채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되는 건 뭐냐면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할 때는 멀쩡했는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이 없어졌다.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채권자, 채무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돈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 된 요 목적물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자는 매도인입니다. 채권자는 매수인입니다. 이게 돈으로 기준해가지고 채권자 매수인을 거꾸로 이해하시면 완전히 그 내용이 3000%로 바뀔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모두가 채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는 거다. 다만 후발적 불능이니까 후발적 불능이 된 목적물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결정하는 거다. 따라서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이 채권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담한다는 말이 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집이 멀쩡히 있었는데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매도인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집이 없어졌다면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주겠죠. 준 게 있으면 돌려달라 그러겠죠.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매도인인 거예요. 따라서 위험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만요? 매도인만, 채무자만 피해를 보니까 그 위험은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매수인, 채권자의 고의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없어진 거라면 갑이 건물을 못 넘겨주게 됐다는 점은 마찬가지지만 을은 지 때문에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외적으로 매수인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후반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까지 오늘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자, 후발적 불능인데 매도인인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 문제다. 위험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까지 일단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겁니까? 458페이지 오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나오죠.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가 중요하냐면 459페이지 오시면 그림이 있고 뭐가 있어요? 용어가 나오죠. 요 그림을 이 요약자니 낙약자니 이런 말이 굉장히 뭐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어려울 거 없지만 다만 용어가 확실히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어차피 사례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사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병에게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그래서 을과 만나가지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 매매 대급 중에 1억 원을 병에게 지급해다오 라고 계약을 했다면 이거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병, 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줘야 되는 사람, 을, 여기서 채무자입니다. 을을 낙약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주라고 시킨 갑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요약자라고 해야죠. 그래서 일단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누군지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예를 기억하자고요. 자, 돈 주라고 시킨 사람 누굽니까? 요약자. 돈을 줘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낙약자. 돈을 받는 사람은 수익자 또는 뭐죠? 제3자라고 한다. 까지.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수익관계라고 합니다. 그전 없네요. 그 다음에 왜 을이 병에게 대금을 1억 원을 주냐면 갑과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갑과 을 간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에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병과 갑 간의 관계를 우리가 대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가 관계가 어디고 보상 관계가 어디고 수익 관계가 어디냐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꼭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 뭐 개념은 뭐 특별히 여기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약자가 누군지 낙약자가 누구인지 하고 그다음에 보상 관계가 어디고 대가 관계가 어디고 수익 관계가 어딘지까지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기초 강의 진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해제와 해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맨 앞으로 가서 기본 강의 들어갈 때 우리가 써먹겠죠. 자, 463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서 맨 밑에 해지가 있죠? 넘겨보시면 3페이지에 뭐 소급표가 있다, 해지,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464페이지 보시면 3, 계약의 해지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1.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에 채무 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죠. 따라서 계약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은 해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떠오르세요? 취소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취소. 자,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일단은 성립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거죠. 해제도 마찬가지다. 해제도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취소와 해제는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일단은 첫 번째는 대상이 달라요.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따라서 단독 행위는 취소는 할 수는 있지만 해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제는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뭐가 다르냐면 사유가 달라요. 자, 취소 사유.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죠. 특징은 취소는 이렇게 법에 정하고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는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만 할 수 있고요. 다른 사유로는 뭐할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 있고요. 또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가 있고요. 또 해제 계약은 존재하지만 합의 해제죠. 취소 계약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전화해가지고 아유 제가요 인터넷으로 이거 샀는데 아유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취소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유가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세요 고객님, 이게 취소 계약인가요? 자, 우리가 보통 우리는 취소라고 하지만 그것은 해제인 것이지 취소인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바뀌어서 전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해제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시죠. 이 해제 계약은 가능하지만 취소 계약은 존재할 수 없어요.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으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취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흔히 쓰고 있는 취소가 법적으로는 잘못된 용어인 경우가 많아요.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으로 합니다. 다른 사유는 못합니다. 또 합의로 계약으로 해제는 할수 있지만 합의로 계약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자, 제가 매매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인데 매도인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고민하세요? 아, 제가 근데 사고는 싶은데 제가 해외로 이민 갈지를 갈지도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매도인이 쓰죠. 그래서 계약에다가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정으로 정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약정 취소 사유라는 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정확한 것은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같은 말이죠.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만으로 할수 있는 거죠. 약정으로 그 사유를 정할 수 있는 것은 해제만이 그렇고요. 또 합의로 할수 있는 것도 해제만 그렇고, 취소는 약정 취소 사유라는 것 존재하지 않고 합의 취소, 취소 계약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법정 해제 사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제 사유가 뭐냐? 채무불이행이에요. 자, 채무불이행이 뭐였죠?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거예요. 이행 안 하는 걸 우리가 이행지체, 이행 못하는 것을 이행불능이라고 하고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는 채무불이행하면 해제, 해제하면 채무불이행이 떠올라야 돼요.
이게 이제 기초 강의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기본 강의 첫 시간에서도 또 써먹을 거예요. 효과는 해제를 하게 되는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곳이 있다면 원상 회복해야 돼요. 조심할 것은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이자를 붙이고 연 5%입니다. 그 다음에 왜 계약을 해제했냐면 채무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제한 거죠. 따라서 원상회복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별도로 추가적으로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된다. 까지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해제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다음 해지입니다. 자, 해지는 뭐냐면 계속적 계약입니다. 자, 계속적 계약이 뭐예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계약을 우리가 계속적 계약이고 우리 시험 범위 안에 계속적 계약이 뭐죠? 임대차.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미래 장래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해지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효과는 장래향에서만 그 효과를 소멸시킵니다. 따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 발생하지 않고요. 물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임대차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개념만.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민법에 관한 기초 강의가 마무리된 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새해를 맞아가지고 기본서 맨 앞으로 가서 이제 기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재밌는 거 여러분 제가 기초 강의 시작하면서 민법의 내용은 모두가 다 뭐가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라죠. 그래서 오늘 한 것들을 또 이제 맨 앞에서 또 다시 다루게 된다는 것도 보시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제 수업 들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